우리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하는 오늘 10월 7일 3프로TV 저녁 라이브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실 게스트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 점점 어려워지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 증시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그 전략들 또 실전으로 투자를 실제 하고 계시는 계시니까. 분이니까 예, 예, 예. 더 아마 좀 살아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오늘 아주 재밌는 그림 하나를 좀 갖고 오셔서 너무 말입니다. 웃었습니다. 예. 이거 보면서 어떻게 요거부터 좀 설명해 주십니까? 네. 뭐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띄워봐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제 인터넷상에 많이 떠도는 그림인데요. 오징어 게임. 한국의 주식의 난이도가 이제 오징어 게임에 이제 비유를 해서 네. 2002년 하반기는 이제 삼각형이었던 거죠. 달고나 그 네, 달고나 중에서 이제 가장 난이도가 좀 쉬웠던 네. 그런 장세였다고 하면은 2021년부터는 조금 어려워졌죠, 좀. 그래서 이제 별에 해당되는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올해 하반기는 다 느끼시겠지만 이제 우산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매우 힘들죠. 근데 이제 더 우려되는 거는 내년에는 이 독수리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사항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거시경제 지표만 봤을 때는 매우 쉽지 않은 건 사실인 예,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변수로 봤던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뭐 테이퍼링 이런 주요 이슈들이 그러니까 굵직한 이슈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최근에 이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네. 결국에는 금리를 좀 자극시키고 뭐 거시경제 자체를 좀 약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에 걸맞게 사실 지수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장세는 별 정도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이제 뒤쪽에 다시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식시장 투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 이유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중요하게 보고 계신 뭐 여러 지표들이라든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이슈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표를 이제 띄워주시면요. 최근에 이제 석탄 중국에서 이제 석탄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중국하고 이제 호주하고 관계가 네. 굉장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예. 네. 대표님께서 이제 장표를 넘겨주시면 네. 아마 저희 화면 반영이 네. 좀 더 잘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하고 이제 호주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졌던 부분이 호주가 이제 중국한테 이제 코로나의 어떤 발생지가 중국이다 뭐 이런 사실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계가 거꾸러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산 석탄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호주산 석탄을 이제 수입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호주 석탄이 가장 품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가장 화력도 좋고 가성비가 좋은 석탄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네. 중국에도 이제 석탄이 많이 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의 화력이 잘 안 나온다. 효율이 좀 안 좋다는 효율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인 거죠. 저질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석탄을 쓸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정도 이제 효율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뭐 인도네시아나 이제 몽골 이런 쪽에서 이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제 수급적으로 좀 타이트하고 호주산 이제 수입을 석탄 못하면서 이제 가격을 좀 끌어올렸던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되게 약간 좀 놀라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기후가 이제 뭐 온난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서부 쪽에 이제 수력 발전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재미있게도 중국의 동부 쪽은 이제 그 홍수가 났고요. 네. 그러니까 댐 발전소가 있는 서부 쪽은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그래서, 주로 홍수 소식만 들어서 네, 가뭄 그러니까 많이 혼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네. 일부 지역은 가뭄, 일부 지역은 홍수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이게 수력 발전으로 떼는 비중이 그러니까 17%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력에서 17%를 그러니까 수력으로 조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발전량을 수력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17%가 무너진 거죠.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력 발전이 이제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력으로만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석탄이 이제 풍기가 현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것들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각국 지방 정부가 이제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기 말이 되면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되게 타이트하게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전소도 낮추고 가동률도 낮추고 뭐 전반적인 가동률을 좀 낮췄던 액션이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기후가 좋아진 거죠. 네.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한된 그 민간 발전소들한테 가격을 그러니까 석탄 가격이 오르면은 전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시진핑 정부가 이제 그 가격을 전가를 다 안 시켜줬습니다. 그게 이제 민생 때문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일부 음모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태자당인데 이 민간 발전소가 이제 상하이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약간 민간 쪽으로 이제 그 수익 사업을 많이 하는 그 매파가 좀 따르게 나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주요 정치 세력들 간의 어떤 갈등이다. 약간은 조금 다운 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기 가격을 올려주지 않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이슈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치적인 정치죠. 이슈, 예, 기상 이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전력 문제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좀 복합적이고 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환경 규제라는 부분이 보통은 이게 한 달 정도는 그 가동률 조정을 하는데 그게 막 두 달, 세 달 막 그 막 6개월 이렇게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가동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석탄 가격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은 했지만 사실 좀 슬로우 다운할 가능성이 10월부터는 조금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중국이 슬그머니 호주산 석탄을 받아서 네. 풀고 있다는 얘기도 조금씩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이제 풀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3번, 4번이 조금 더, 그러니까 2, 3, 4번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호주로부터 못 들어오지만 이미 이제 대체가 어느 정도 됐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주는 약간의 뭐 약간 그 약간 핑계가 좀 됐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자. 석탄 가격은 뭐 최근에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가장 극명하게 반영됐던 이슈인데 이게 약간 좀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 10월부터는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표를 다음 장표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이제 세 배 정도 이제 가격이 급등을 좀 했었는데요. 유럽은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비가 안 왔던 거고. 유럽은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풍력이 네, 북해 되게, 쪽에서. 네, 되게 이제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되게 약간 좀 황당한 이슈일 것 같은데 20년 만에 최저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아일랜드 지역에 이제 해상 풍력이 가장 이제 대규모로 들어가 있는데 유럽은 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가 수력이지만 유럽은 또 17% 정도가 풍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 바람이 유럽에서 제일 많이 불고요. 네. 북해 쪽으로 해서 풍력도 제일 많은 나라가 영국, 네덜란드, 독일, 네. 벨기에 같이 좀 약간 북해 쪽에 북극 쪽에 있는 쪽들이 풍력이 전 세계 1위부터 5위까지 다 부진해 있습니다. 네. 근데 바람이 잘 안 불었다 이거죠? 네. 약간 풍력 발전은 그럼 이런 리스크가 뭐 사실 올해만 그럴이라는 법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위험하긴 하겠네요, 이게. 예, 아무래도 이제 자연상이 때문에 그런데 네. 이거는 20년 만에 최저치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밴드를 벗어난 굉장히 좀 이상 현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지금도 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게 네. 결국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수준의 전략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이슈가 발생을 한 것 같고 네. 경제도 어려운데 사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으로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원래 그린을 좀 더 빨리 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그 이후로 또 이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이 그린 관련 에너지를 네. 좀 더 담을 수 있는 잉여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수소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네. 원자력도 결국엔 그 동안에 안전판을 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이슈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가스 가격이 상승했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네.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을 좀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가스관이.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관계가 사실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항상 유럽에 그러니까 직통로를 뚫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로 뚫렸거든요. 그게 이제 노드 스트림 2라는 가스관을 이제 신설했는데 그게 이제 8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 바로 해상으로 해가지고 독일로 이제 도착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독일로 한 번에 쏴버리면은 그러니까 가스 가격은 이제 급락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반대로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도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그 가스를 전체 필요량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가스관까지 열리게 되면은 50% 넘게 이제 비중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과연 이렇게 의존도를 높이는 게 맞냐. 이제 EU에서 이제 반대표를 던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스관 다 뚫어놨는데 그게 이제 그 가스를 못 이제 전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은 그래 그러면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좀 잠가봐. 가스관 이제 100을 틀었다고 하면은 뭐 70, 80으로 이렇게 줄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을 줄여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유관은 이미 다 완성이 됐는데 오히려 공급량이 줄어들고 뭐 해상 풍력도 안 된다 보니까 이제 가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 가스 그러다, 테이퍼링을 좀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스 가격이 이제 급등하게 됐던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냥 정치적인 이슈예요. 이슈.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그러니까 그런 이슈도 좀 있다고 이제 뭐 뒷말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그러니까 3% 정도를 수출을 해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50% 넘게 쏴버리면은 그러니까 미국 물량은 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약간 유럽 이제 EU를 좀 약간 자극을 하고 니네 이렇게 하면 우리랑 거래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는 근데 재밌는 거는 어느 한 순간에 확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EU에서 아 지금 가스 가격 때문에 못 살겠다. 그냥 하자. 우리 하자. 그러면은 사실은 가스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근데 이제 의회라는 게 이제 의결까지는 보통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네. 뭐 적어도 한 2개월에서 많게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는 당장은 가스 가격이 안정화보다는 뭐 약간 그 립 서비스에 따라서 왔다 갈 수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높은 가격이 당분간은 유지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유럽으로 가스를 좀 더 보내주겠다라고 약간 립 서비스 발언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석탄하고 가스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함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가스를 주되 그러니까 노드 스트림 2를 통해서 주겠다. 약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과연 정말 공급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가스 가격은 뭐 향후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봤을 때 약간 급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 뭐 석탄 다 이제 정말 거의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이제 약간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을 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뭐 약간 조정 받았는데 네. 뭐 특히나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약간은 조금 순화되면서 조금 지금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해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된다. 있는데 변동성은 네. 클 거고 당분간은 조금 높은 가격의 석탄 가격에 비해서는. 유지할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 네. 석탄이든 가스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정치 변수가 가장 컸다라는 게 네. 이제 말씀이셨고 정치 변수라는 게 사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또 한 방에 풀릴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네. 오늘 뭐 사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던 것도 그런 분야를 반영한다면 이걸 뭐 장기 이슈로 끌고 가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저는 네. 요 부분 마지막 장표를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최근 1년에 봤던 성장은 첫 번째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의 성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성장이 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성장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예를 들어서 2000대에서 1400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3000으로 갔을 때 1400 대비했을 때 두 배가 올랐던 부분 그거는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두 배 올랐지 만약에 2000에서 3000이 됐으면은 50%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어떻게 보면 좀 급락을 보면서 이게 오히려 저는 이제 기회가 될 수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사실 이제 외부 변수들이 지금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인 이슈보다는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엮여 있다 보니 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찌 됐든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아야지 네. 올라갔을 때 왜냐면은 골이 깊을수록 산은 더 높다. 라는 증시의 격언도 있듯이 떨어지면은 막 공포에 질리지 말고 그냥 조금씩 더 담아보는 계기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어제 같은 날 뭐 이런 말이 네. 더 통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네. 뭐 다 같이 이제 공포에 빠지지 말자. 어차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차피 횡보장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횡보장인데 만약에 더 빠졌다라고 하면은 횡보 추세로 다시 이제 진입만 해도 네, 복귀만 해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저는 거시경제에 관련돼서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어차피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 프레이자이어한 증시라고 제가 이 장표에 이제 단어를 좀 써놨는데 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떠나서 그러니까 중산층이 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되게 그 약해졌어요, 사실은. 건강 체질이 아니라 좀 약한 체질이 됐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산층이 더 없애져 버린 효과를 줘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세계 경제는 프레자일 하다. 왜냐하면은 중산층도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다 이제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약간 선심성 정책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가 좀 너무 많아졌고 근데 이런 악순환이 어떻게 보면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이게 악담일지 모르겠지만 향후 10년 동안 박스권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10년이요? 네. 아, 그럼 안 되는데 저는. 아니, 근데 이게 네. 사실 박스권이라고 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왜냐면 네. 2009년 10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권이 박스권일 때도 네. 그 당시 기억을 해보시면 중국 소비 지수는 20배씩 오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반면에 이제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철강, 조선 이런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지수가 안 움직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의 편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면 또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굳이 뭐 지수만 놓고 우리가 안 된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박스권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는 급락도 없다. 왜냐하면은 세계 경제가 프레자일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각국 정부가 저는 이제 살 얼음판 위에 서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살 얼음판이 깨지면 그러니까 나도 살아남지 못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세계 정부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부채 많고 개인 문제 있고 개인 파산 문제 있고 경제 잘 안 돌아가는데. 저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정부도 깨트리면 안 돼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깨지지 않도록 부양을 해주고 오히려 깨지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 깨려고 어떻게든 더 노력을 한다는 거군요. 어떻게든 깨트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한 군데가 깨지는 순간 네. 세계 경제가 다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만약에 그럼 박스피가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뭐 하나 묻어놓고 한 10년 기다리자 이런 전략 말고 네. 예를 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한 4, 5% 막 급락하고 한 3, 4일 쭉 빠지는 날 좀 들어갔다가 조금 올라왔다 싶을 때 다시 또 팔고 이런 전략이 오히려 더 유효할 가능성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적어도 한 분기 정도 단위의 시간 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제 며칠 만에 그거를 네. 맞추거나 그걸 이제 돈을 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분기 단위 정도의 어떤 시간 텀은 네. 주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좀 기대치를 좀 낮추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돈 번 사람들만 돈 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냥 저희 회사 이제 수익률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YTD 기준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뭐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지금 한 2%에서 3% 정도 올랐고요. 네. 저희 이제 상장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만 50% 수익을 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고르면 횡보장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더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독수리 장세였는데 원래 지금은 별이 됐다. 별? 그래서 예. 아까, 그 아까 이제 삼각형 오징어. 계열 이제 우산 이제 독수리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지금은 그냥 해볼 만한 증시다. 근데 워낙 외부 변수들이 워낙 예측하기 힘든 변수들이 나오다 보니 이게 언제 삼각형으로 바뀔지 그러니까 주가 더 하락해서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해볼 만하고 그러니까 주가를 지금 주식을 팔 만한 이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시장을 보는 관점 내지는 결론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구체적인 전략을 좀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좀 도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이제 그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은 이제 의류 OEM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 그 파란색 이제 그 그래프를 볼 필요 없고 막대 그래프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회색 그래프가 쭉 유지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년도에 이제 쭉 하락했다가 지금 회복했고 그 전 수준을 좀 넘어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미 의류 판매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거나 오히려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선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제 외출도 해야 되고 그동안 1년에서 2년 동안 이제 의류 소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의류 소비가 증가하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소매 의류 재고가 됐던 도매 의류 재고가 됐던 굉장히 과거 평균 대비했을 때 낮은 수준의 위치에 있다는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좋아졌던 것들은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재고 수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수요가 그러니까 실적 굉장히 좀 좋아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뭐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석탄이 필요한데 뭐 3일치 재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3일치 재고는 남겨놨다. 근데 경기가 좋아져서 석탄 재고를 더 싸고 싶다. 난 6일치 재고를 쌀래라고 하면은 석탄이 이제 두 배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두 배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재고를 싸게 되면은 그만큼의 이제 가수요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나 이제 뭐 인도네시아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베트남 이런 쪽에 그러니까 셧다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공장을 아예 못 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아예 지금 생산도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의류의 가장 성수기는 겨울입니다. 맞아요. 예, 네. 왜냐면은 의류도 더 두껍고 원가도 더 높고 이제 그 판매량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 의류를 팔아서는 매출액이 차라리 별로 안 나와요. 티셔츠죠 네. 그냥. 네, 반팔. 그냥 티셔츠 팔아봤자 네. 사실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고가 의류들은 대부분 이제 겨울 의류인데 그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재고 상황에서 이제 생산을 못 했고 그래서 지금 오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더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리오프닝 주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재고 부분 그리고 코로나로 해서 가장 타격을 받았던 부분 그래서 의류 OE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은 되게 저는 좀 편하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올리든 말든 옷을 안 사진 않을 것 같다. 네. 재고는 지금 부족하다. 이 부분이 조금 편하게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 실제로 리오프닝 관점에서 보면 네.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뭐 어쨌든 뭐 돌아다니고 그러려면 네. 이제 레깅스만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겨울인데. 네. 예. 그래서 1, 2년 옷을 안 사면은 그런 또 사고 싶은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 그런 것도 한번 기모 레깅스 한번 좀 가볼까요 그러면? 예. 기모 레깅스. 네. 자, 일단 의류 OEM의 수주가 증가한다는 그 그래프 하나 보내주셨고요. 또 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래프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메탈 소재 중에서 알루미늄이 제일 핫했어요. 아,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양극재 부분에 그리고 이제 발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터리 케이스 이런 쪽에 알루미늄이 되게 예, 많이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수요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구리를 비롯해가지고 니켈 이런 것들이 급등하다가 조금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자동차가 이제 반도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뭐 비롯해서 유럽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사실 이제 자동차 생산에 이제 차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달에서 뭐 다섯 달 기다려야지 신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전국 그러니까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수요는 충분합니다. 지금 수요는 있지만 공급을 못해서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반도체 수급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조금 풀릴 것 같은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쪽에 말레이시아? 이제 예, 뭐 투자가 좀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드디어 이제 생산을 좀 돌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눈앞에 있는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부터는 그 수급이 조금 풀릴 수 있고 11월이 되면은 상당 부분 많이 가벼워질 수도 있다. 이제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메탈 소재들이 이제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 있지만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이제 메탈 소재뿐만 아니라 네. 자동차 부품 회사 이제 완성차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부품을 만들어서 부품 회사가 이제 완성차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원재료부터 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가장 앞단에 있는 메탈 소재가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IMF의 전망하고 비슷한 전망인 건데 결국 공급 병목 현상이 조금씩 풀릴 거다라는 전망을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 보여지고 네,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앞단에서 이제 원자재 관련 국가라든가 이런 동남아 쪽이 풀리기 시작하면 네. 실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될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게 그리고 메탈 이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 그래프 아까 뭐 잠깐 봐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이렇게 플랫한데 그러니까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가격에 다 전가를 시키고 그게 이제 고스란히 마진으로 남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가격 전가력이 높은 회사들. 가격 전가력이 높은 회사들은 조금 더 이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때 이익이 확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잘만 발굴하면은 뭐 좀 편하게 좀 뭐 증시 상황과 무관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에너지 기업 관련된 아이디어도 있으신 모양이죠. 예. 근데 이거는 네. 좀 불확실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하지 마세요. 불확실성 큰 건 나는 네. 불안해서 못.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선수들만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재밌게 봐주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국내에 이제 천연가스 개발 회사가 이제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아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 있냐면은 두바이 가격 50% 그리고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종 이제 판매 가격이 천연가스 판매 예. 가격이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그래프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인데 뭐 CPI, PPI 다 올랐고요. 그리고 두바이유 가격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더 레깅에서 나타나긴 하겠지만 하반기 천연가스 판매 회사는 이익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근데 다만 뭐 오늘도 뭐 푸틴이 한마디 하면 이제 막 그 급락하고 막 이렇듯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 변수에 따라서 네, 네. 주식이 명운을 걸어야 된다라는 네, 그리고 건 그리고 이슈 관점이 아닌 네, 뉴스 예. 하나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펀더멘털로만 봤을 때는 뭐 이런 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마지막 변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이란 제재가 뭐 핵협상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란하고 이란이 이제 그 대부분 수출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가까운 데 몇 군데나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유가가 지금 높은 수준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좀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하고 약간 협상을 할 수도 있다. 뭐 화재 이제 제스처를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되면은 유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은 사실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유가
것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오펙의 힘을 확 낮출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란이 수출하기 시작하면은 오펙 국가 내에서 이제 수출 쿼터나 이런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 이번에는 그 카드를 한번 쓸만하다. 그게 됐을 때는 유가가 떨어질 수 있고 뭐 천연가격 가스 이제 가격도 단기적으로는 뭐 석탄 가격 비롯해가지고 뭐 약간 자극할 하향으로 좀 자극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열어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그래프는 이제 정제 마진인데, 그러니까 그 정유 회사가 이제 그 원유를 가져다가 정제를 하면은 뭐 휘발유, 등유, 경유 그리고 벙커시유 뭐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벙커시 가격 벙커시유가 가장 그 낮은 그레이드의 유종이에요. 그래서 거의 역마진 내면서 파는 유종이거든요. 중유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발전에 쓰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유 벙커시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벙커시유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제 회사들의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좀 좋아진 부분이 있다. 제일 아랫단에 있는 네. 기름까지도 좋아지는 그림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리오프닝이 되면은 이제 항공유, 그러니까 제트유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그게 유종 중에서 가장 비싼 유종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최근 일주일간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수는 급락을 했지만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로직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 근데 다만 향후에도 그럴 거냐 봤을 때는 뭐 이란 이슈부터 해가지고 뭐 중국 석탄 가격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이제 가스 협상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네. 픽아웃 느낌은 좀 있는 것 같긴 하다. 네. 왜냐면은 가스 가격도 좀 떨어지고 석탄 가격 그리고 만약에 이란하고 핵 협상까지 해버린다고 하면은 네. 이제 유가까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증시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사실 이런 지금 요건들이 향후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그 변수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한 방에 이렇게 훅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뭐 네. 우리가 이제 현재 있는 현상만 놓고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극도의 어떤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극도의 공포심은 조금은 이제 경감될 가능성이 예, 예, 있다. 10월 예. 들어서는 네. 그렇게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아까 별로 돌아오는 네. 예, 무산이 아니라. 그런데 네, 네. 예. 이게 지금 뭐 처음 말씀해 주신 뭐 의류 OEM은 뭐 그렇다 치고 네. 메탈이라든지 에너지 이쪽. 아, 개인들이 뭐 메탈 사기도 좀 물론 이제 사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흔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마 의류 OEM도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쪽은 또 아니라서 쉽게 이게 전방이죠. 네, 접근하기가 예,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것도 없습니까? 이런 거를 네. 봐야지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되게 높이 평가했던 게 예전에는 정말 그냥 정말 그 작전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신규로 유입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뭘 샀냐면 다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네. 카카오를 많이 샀었죠. 근데 그때 이후에 주가 퍼포먼스가 별로 썩 좋지 않았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다 아는 대형주보다는 저는 이제 중소형주를 잘 발굴해야지만이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이제 1년 정도 투자를 해봤는데 네. 과연 투자를 이제 뭐 훌륭하게 했느냐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훌륭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대로 투자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 성과가 좋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시간만 뺏기고 했다고 하면은 저는 간접 투자, 그러니까 펀드나 이런 것들을 좀 가입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들도 좀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소개 나머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제 다음 장표를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이제 BDI 가격이 굉장히 좀 BDI 인덱스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건화물 지수죠. 예, 예, 벌크 인덱스라고 예. 하죠. 근데 이제 벌크 인덱스가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컨테이너에 비해서 경기에 좀 둔감한 부분이에요.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소비재 위주인 거고 벌크 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주로 이제 석탄, 철광석 그리고 이제 그 원자재인데 이게 이제
곡물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좀 더 둔감하고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이다 보니까 업황이 조금 변화폭이 좀 적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1년을 돌아봤을 때는 이제 컨테이너 지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했죠. 근데 BDI 지수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변동폭이 되게 적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는 BDI는 그러니까 컨테이너 지수는 올해 상반기부터도 저는 얘기했던 게 하반기 꺾인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 엑시트 해야 된다라고 뭐 여기에 나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BDI 지수는 저는 1, 2년 안 꺾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2년 후, 3년 후에는 이제 컨테이너 선들이 많이 인도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선봉량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벌크는 지금 뭐 발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BDI 지수가 그렇게 막 급락해야 된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조금 더 컨테이너 지수에 비해서 화끈한 맛은 없지만 조금 더 안전한 맛은 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BDI 높아진 BDI 지수가 이제 실적에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으로 단타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스타벌크 캐리어라고 뭐 나스닥이나 뭐 이런데 이제 벌크 선사들이 이제 상장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그러니까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벌크 선사가 몇 개 있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그 컨테이너 지수가 약간은 조금 조정 양상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벌크 지수가 하락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좀 기회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크선이 지금 발주가 안 되는 이유는 역시 최근에 있었던 환경 규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다 보니까 뭐 미래를 보고 나서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벌크선이 또 저부가 가치선이다 보니 네. 사실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도 벌크선도 그렇게 돈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네, 거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가 어떻게 강화될지가 조금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스펙으로 발주를 내야 될지가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가 가장 핫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저급의 반도체이거든요. 차량용 반도체가 가장 사양이 낮아요. 만들기도 쉽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발주가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쇼티지가 나왔었고 네. 벌크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이 좀 안 좋은 부분인데 반대로 이제 발주가 안 나오다 보니 오히려 이 업황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건 뭐 제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업황이 좀 살아있는 뭐 업종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BDI 지수 관련된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고요. 또 위드 코로나 관련 아이디어가 네. 있으시군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는 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한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10월 말이나 11월이 되면 2차 접종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70%가 네, 넘어서게 네.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당분간 좀 더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리오프닝이 될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또 긍정적인 부분은 물론 이것도 오늘 또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네. 이제 나왔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지만 오늘은 또 부작용이 되게 높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던 부분이 먹을 거였어요. 예, 먹을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뭐 약이 나오고 어찌 됐든 이제 백신도 많이 맞았고 하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는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갈 수밖에 없다. 봤을 때는 결국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 뭐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도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화장품은 이제 뭐 완성된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화장품이 아니라 이제 화장품 OEM 회사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비즈니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수요가 굉장히 좀 탄탄한 걸로 알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도 좋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시기업.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국내 이제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계속 떨어졌고 반대로 OEM 회사는 견조한데 사실 이제 같이 엮여서 저는 사실은 더 올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화장품 OEM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화장품 업체들하고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저는 덜 반영된 부분이 있다.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이제 많은 댓글창에서도 위드 코로나 할 거냐 말 거냐 얘기들이 있으시지만 네.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이제 그 접종률을 올리는 것도 위드 코로나를 하기 위함이고 네, 사실 그 시기부터 위드 코로나가 안 되면 자영업자분들은 사실 거의 임계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안 풀면 더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하는 거는 거의 반드시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치명률이 아직까지는 독감의 한 두 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두 배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접종률이 7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네. 그 치명률이 더 떨어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감의 한 1.5배 정도 수준의 위험도다. 치명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은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우려하고 관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과도한 우려도 맞진 않다. 네. 현재 상황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감 정도로 그냥 갈 수도 있다. 네, 결국에는 뭐 시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하나 끝으로 네.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졌고 실질적으로 금리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그러니까 금리라는 부분이 가격 산정 방식에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투자 부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스 가격을 올릴 수 있게끔 왜냐하면 투자 관련된 기회 비용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도시가스 회사들 많이 안 보고 계시겠지만 예.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의외로 시간 지나고 보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였네. 뭐 약간 이런 식의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업황이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다. 왜냐면 뭐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주가도 안 올랐고 그리고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하면 한번 접근해보거나 공부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상 수혜라고 보면 보험주들도 조금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보험주.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받았던 게 이제 보험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하고 이제 은행도 사실 수혜주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 받지 않은 것들을 좀 더 찾는 게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넣어놨고요. 아. 보험주도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 맞습니다. 아, 금리 인상은 보통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뭐 보험, 은행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도시가스.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보자.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아이디어들을 저희한테 좀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센터장님 보실 때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잘 좀 우리가 믹스해갖고 투자하면 예 뭐 오늘 말씀 주신 게 굉장히 네. 고마운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현 시장에서 굉장히 괴로운 부분들을 피해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있는 노이즈를 좀 피할 수 네. 있는 업종들이라는 점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수익을 내려면 항상 남들이 안 보는 쪽에서 봐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뭐 니치마켓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자료는 저희가 저희 앱 있죠. 예, 3프로TV 앱 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시 보실 분들은 그 앱으로 접속하셔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한 10월 7일 저녁 방송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